대한민국 해군은 충무공의 후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해군은 언제나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주변 적성국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의 성능과 기량을 인정받지 못한 주변국들과 달리 대한민국 해군은 계속해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의 해군이 입증한 실전 능력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필리핀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대표적인 피해국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필리핀은 중국에 상당히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깡패짓을 일삼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일부 중국의 의견을 들어줬을 정도로 필리핀은 중국의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었었는데요. 그런데 역시 본성은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필리핀이 중국과의 외교를 위해 한 발 물러서자 중국은 곧바로 필리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의 90%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괴롭히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중국의 함정들이 필리핀의 민간 선박을 상대로 무력 행위를 시도하며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함정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겨냥하거나 해안경비정을 이용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등장한 것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상설재판소의 판결과 국제협약 등을 모조리 무시하는 뻔뻔한 언행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에게 살벌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대한미사일 혜성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단숨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맹활약한 혜성은 사거리 180km 이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주력대함 무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윤영학급 고속함까지 여러 종류의 함정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행한 필리핀의 군사훈련은 많은 부분에서 철저히 중국을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필리핀이 퇴역시킨 중국산 유조선을 대한민국의 해성미사일이 단숨에 초토화시키며 바닷속으로 가라앉힌 것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표적으로 사용된 중국산 유조선은 4,700톤급의 칼리라야호입니다. 필리핀에서 자국 함정들에 대한 유류 보급을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했던 선박인데요. 이 선박 역시 중국이 필리핀의 뒤통수를 후려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필리핀에게 선박을 팔 때는 온갖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호도하더니 막상 필리핀의 선박 구매 이후에는 제대로 된 AS조차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중국입니다. 결국 열받은 필리핀은 선박의 통상적인 운용주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12년 만에 유조선을 퇴역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물 취급을 하던 중국산 유조선이 이번 훈련에서 대한민국의 대한미사일에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해성미사일의 이번 활약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산 미사일의 완성도와 중국 함정에 대한 타격 능력의 입증입니다. 그동안 해성대함 미사일은 일부에서 과도하게 그 성능을 폄하당해왔습니다. 일례로 콜롬비아에서는 난방구로 센서를 설정하지 않고 해성을 발사하여 미사일이 불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성능결함이 아닌 운용 측의 과실이었으며 센서 설정을 변경한 이후에는 콜롬비아의 군사훈련에서 뛰어난 명중률을 보였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국내의 일부 언론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까지 해성의 성능을 불신해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훈련에서 해성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해성대함 미사일이 성능을 의심받을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성의 위력이 4,700톤급 규모의 중국 선박을 단박에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조선기술과 해군함정들이 세계 최고라는 근거 없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의 함정 수준은 대한민국의 해성미사일이면 언제든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전 세계 국가가 확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서해와 남중국해 등 여러 해상에서 대한민국과 우방국을 위협할 경우 단숨에 그들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에 해상 전력의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남중국 해 분쟁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란 거대 국가에 맞서 상대적으로 작은 체급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신형함정의 도입을 통해 군 현대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대한민국 함정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해성사격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해상전력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사실상 대한민국 해군의 축소판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한국산 함정에 많은 전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던 호세리잘급 호위함도 대한민국의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도입한 함정입니다.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한 척이 대략 2천억 원 안팎의 가격을 형성할 정도의 함정으로 필리핀 해군이 운용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적지 않은 함정입니다. 2024년 기준 필리핀 국방부의 전체 1년 예산은 약 5조 4,600억 원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호위함 한 척이 한 군데 전체 예산 중 4.5%를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함이 진수되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는 한 척의 가격이 필리핀 국방부의 전체 예산 중 5%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국 국방부 예산의 10%를 두 척의 호위함 도입에 투자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호위함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도입한 호세리잘급 호위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선박을 격침시켰으니 한국산 무기에 대한 필리핀의 신뢰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 자명한데요. 필리핀은 추가로 대한민국의 초계함과 잠수함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차기 초계함 도입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대구급 기반 개량형 초계함을 구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계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함정의 배수량은 정작 호세리잘급보다도 커서 사실상 호위함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며 16세례 수직발사장치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 도입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필리핀의 해군력 증강 계획에는 호위함과 초계함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잠수함 확보는 예정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잠수함 두 척을 추가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장보고3급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미국 등에서 퇴역한 노후화된 함정들을 공여받아 해군을 유지해왔는데요. 호세리잘급 호위함과 해성에 이어 초계함과 잠수함 도입까지 완료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필리핀의 해군 전력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무기체계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성미사일뿐만 아니라 호위함, 잠수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들이 추가로 수출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추가적인 국가들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산 함정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태국입니다. 태국은 중국과 지금까지 상당히 양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 문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에게 대만과 스프래틀리 군도의 필리핀 섬들이 강탈당했을 상황을 상정하여 남중국해에서 진행한 훈련을 참관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훈련에 대해 중국에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태국에게도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도발과 팽창이 결코 남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요. 태국 역시 잠재적으로는 대한민국 함정의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해군 전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는 함정은 대한민국의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도입한 푸미폰 아두냐대급 호위함 한 척이 전부입니다. 무려 5,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였던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계약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성능에 태국의 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호위함을 지지하였습니다. 현재 태국은 푸미폰 아두냐대급 한 척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화력을 낼 수 있는 함정이 전무합니다. 심지어 그 밑으로는 이미 중국에선
퇴역시킨 지 오래된 기종의 중국산 어휘함 6척이 전부이며 이것도 스웨덴을 통해 성능 개량할 정도로 중구난방인 것이 태국 함정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이 대한민국의 함정과 미사일 성능을 입증해 주었으니 추가적인 태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역시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세 척의 잠수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산 잠수함들을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나투나제도 주변의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중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투나제도는 남중국해의 핵심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군도와 중국이 억지를 부리는 부단성과도 매우 가까워 중국을 견제하는 요충지 중의 요충지 입니다. 이러한 요충지에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함대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KF-21을 둘러싼 문제로 과거보다 신뢰를 많이 잃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한민국의 추가적인 해상전력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전력 이외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도 중국을 막아내는데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에서 몇 차례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한 중국의 선단을 향해 FA-50을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FA-50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호세리잘급 호위함 해성미사일과 함께 이번 훈련에도 FA-50이 함께 출격하여 다시 한번 중국을 상대로 우월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무력 도발은 단순히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후 태평양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상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필리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대한민국의 해상전력을 도입하면서 중국의 개념 없는 깡패짓에 맞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함정으로 연합하여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림팩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 훈련입니다. 그런데 림팩에는 특이하게도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며 그 외에도 해군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옵저버와 정보선을 파견하는 등 단일 군사훈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팩은 일반적인 연합훈련과 다르게 각국 사이의 신경전과 경쟁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치열한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1988년에 옵저버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림팩부터 2022년 림팩까지 함정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 훈련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전과를 무수히 많이 올렸으며 특히 잠수함을 동원한 훈련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모습을 과시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성과로는 2004년 림팩에서 장보고함이 미국 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함의 가상어뢰를 명중시킨 것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장보고함은 상대 측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어뢰를 명중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상교전 훈련에 참여한 적군의 수상함은 도함 15척이었는데 장보고함은 혼자서 40번 이상 어뢰를 명중시켰는데요.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된 림팩에서 단일함정으로는 가장 많은 적함정을 격침한 기록입니다.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급 구축함 2척, 이지스급 순양함 2척, 일본 구축함 4척 이외에도 우리군의 을지문덕함,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조우하는 모든 함정을 격추시켰습니다.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한 한 함장은 훈련 종료 후 장보고함이 미해군의 항공모함 밑에서 부상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 림팩에서는 당시 참가했던 가장 작은 잠수함이었던 박이함이 11척을 격침하였으며 대한군 군함 중 최후까지 생존한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1998년 림팩에서도 대한민국 잠수함 2종 모함이 미해군 LA급 핵잠수함을 포함한 1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당시 이종모함은 림팩 훈련 기간 중 유일하게 단 한 번도 고장 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2002년에는 나대용함이 10척의 함정을 격침하는 전과를 올리는 등 대한민국 잠수함이 오랜 기간 혼자서 모든 활약을 독차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를 시기하는 국가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수함이 활약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공격 기회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우수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격 임무가 아닌 수색과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모든 참가국을 압도해버리니 다국적 훈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8년까지 해군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잠수함들이 공격 임무를 맡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위함에 호되게 당했던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박위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항공전력까지 투입하였으나 결국 박위함을 탐지하지 못하였는데요. 당시 존 알렉산더 중장은 부관에게 대한민국 잠수함은 유령과 같다고 하며 수색작전은 완벽했으나 박위함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림팩 해상훈련에서 맹활약한 것은 잠수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함도 림팩 해상훈련에서 많은 국가들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2016년 림팩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다국적 연합함대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았습니다.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은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함정들을 직접 사열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함정들이 대한민국의 사열을 받자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2016년 이후 림팩 해상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훈련에는 불참하면서 꾸준히 훈련 지역 인근의 정보 수집함을 파견하여 림팩을 관찰하는 치졸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함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함포사격 실력을 갖춰 탑건함에 선정된 전력도 있습니다. 각 함정별로 7.2km 떨어진 표적에 5발의 함포를 발사해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함정을 선발하였는데 세종대왕함은 합산한 오차 범위가 75m로 훈련 참가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m 이내에 오차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2년 림팩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해군 전단장이 림팩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훈련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마라도함, 신돌석함, P-3C, 특수전전단 4개 팀, 해병대 1개 중대 및 KAAV 상륙돌격 장갑차 9대, 해군 제59 기동건설전대가 참가하였는데요. 이는 2022년 림팩 훈련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거대한 규모를 림팩에 파견하였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앞으로의 실전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대를 우리가 원하는 작전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저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림팩에서 미국 해병대가 전담하고 있던 상륙군을 지휘하였는데요. 한국이 림팩 훈련에서 상륙군의 지휘를 맡은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그만큼 대한민국 해병대가 가진 상륙작전 역량이 세계 최강의 미국에 버금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전을 가장한 훈련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간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십수년 동안 국제훈련에서 그 전투력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함정 건조 기술까지 국제무대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함정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해군이 사용하여 림팩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림팩 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26개국입니다. 약 2만 5천 명의 장병과 38척의 해상함, 잠수함 3척, 항공기 170기가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함정을 파견한 국가는 14개 국가입니다. 14개 국가 중 3개 국가가 한국산 함정만을 편성하여 훈련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아오테아로아라고 불리는 함정을 2022년 림팩에서 운용하였습니다. 아오테아로아는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함정을 건조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까지의 뉴질랜드는 대부분 4,000톤급 미만의 함정들을 운용해왔으며 만재배 수량 26,000톤급의 함정은 건조할 기술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기술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2만 톤급 이상의 함정을 건조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의미하는 아오테아로아라는 함명을 붙임으로써 본 함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가진 해양방위 산업의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훈련 참가국의 한국 함정 선호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페루해군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인 경주함과 순천함을 공여받아 2018년부터 림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페루해군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만 아니라 상륙수송 선거함도 도입하여 운용 중으로 페루해군에서 운용하는 함정 중 가장 규모가 큰 함정입니다. 이외에도 2024년 들어 총 4척의 한국산 함정을 도입하기로 체결한 페루이기 때문에 향후 림팩 해상훈련에서 한국 함정들이 맹활약할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필리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건조한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운용하여 림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훈련에 파견할 수 있는 전투함이 없어 옵저버와 해병대 병력만을 파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림팩 훈련에 함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두 척의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필리핀 해군의 전체 전투력이라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필리핀 해군의 예산 문제로 함급에 걸맞지 않은 저렴한 예산으로 도입했다고 하지만 호세리잘급 한 척의 가격은 2024년에 필리핀 국방부 전체 예산과 비교해도 무려 4.5%가 넘어가는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두 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며 자국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 리잘과 안토니오 루나의 이름을 붙여 대한민국 호위함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함정을 통해 제대로 된 해상 전력을 갖추고 림팩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 한국 등과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연안에서 해군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해상전력의 방산시장 수출과 군사적 협력까지도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에서도 병력의 숫자만 믿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한국의 최정예 군대에 참패한 무수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정의 보유 숫자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에서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모든 분야의 해군 전력이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4년 4월 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신체호함의 인도 인수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해군 및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주요 관계기관과 해외 9개국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신체호함은 장보고 3 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됐습니다. 신체호함의 해군 인도는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원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미국, 캐나다, 호주, 폴란드, 영국 등 해외 9개국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아진 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체호함은 우리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체호함의 성공적 인도와 운영은 대한민국 해군 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000톤급인 신체호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는 83.5m, 폭은 9.6m,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입니다. 또한 신체함은 AIP를 채택해 은밀성과 지속가능한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나체계를 포함한 잠수함의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으며 최신의 소음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적이 탐지를 피해 작전지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체함은 어뢰, 기뢰 등 24발의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무장으로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신체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으로 여겨지며 대한민국 영해 수호의 든든한 방패와 국가전략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체함은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잠수함인데요.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탄생한 잠수함들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K방산이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육군 전력이 워낙 막강해서 해군 전력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해군 전력도 꽤나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138개의 현역 해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해군 자산을 갖춘 균형 잡힌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꾸준히 전력을 증강한 덕분에 현재는 2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잠수함 전력 역시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표된 세계 현대 군사 전함 디렉터리의 세계 해군 역 순위에서 한국 해군이 36개국 중 5위를 차지했으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심지어 당시 발표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6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여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쉽게도 한국의 해군 전력, 그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은 열세인 편입니다. 우선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타이케이급 차세대 잠수함을 포함하여 소류급 잠수함을 필두로 하는 22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류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냉전 시절부터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옛 소련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잠수함 운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최근에는 타이게이급 일본함, 타이게이함을 시험함으로 전환하고 징게이함을 취역시키면서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한 척의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동시에 한 척을 퇴역시키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8년도 되지 않는 첨단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게이급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차세대 잠수함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재래식 잠수함 중에선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최신 전투체계와 차세대 소나 최신 교전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음을 최소화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타이게이급은 어뢰, 대한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는 효율성, 안정성, 정비성 등에서 기존 납축전지 기반의 AIP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물량에서는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압도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래식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포함해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난섬의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동원해 중국 잠수함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중국 또한 사정거리 800에서 1200km의 SLBM을 장착한 진급 핵잠수함을 배치하여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잠수함으로는 우선 핵잠수함인 진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급 잠수함은 중국의 2세대 핵추진 전략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SLBM인 JL2를 탑재하여 중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급 잠수함은 사이즈와 무기 탑재 능력이 뛰어나 중국의 SSBN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급 잠수함은 중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인 송급 잠수함은 중국이 운영 중인 대표적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해안 방어 및 지역 내 해상 감시 임무에 주로 투입됩니다. 역시 재래식인 위안급 잠수함은 송급의 개량형으로 AIP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중에서의 지속 운영 시간이 크게 늘어나 은밀성과 생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잠수함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놓고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잠 작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잠전, 즉 대잠수함전은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 추적, 그리고 격파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말하는데요. 대잠전의 역사는 20세기 초반, 특히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잠수함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였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잠전에는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동원되는데요. 해상에서는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이 대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전력도 대잠전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는 바다라는 광대한 영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나뿐만 아니라 자기이상 탐지기 같은 센서를 활용하여 잠수함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잠전에 특화된 것은 역시 같은 잠수함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잠수함을 헌터킬러라고 하는데요.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대잠전에서는 조용하게 적 잠수함의 뒤를 따르는 잠수함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잠수함은 바다 깊은 곳에서 잠항이 가능하므로 탐지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잠수함이 적의 해상전력 수단을 탐지하고 접근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자신은 적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은 소나 시스템, 전자정보 수집 장비, 그리고 광학 센서 등을 통해 적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고 그 위치를 파악한 후에도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은 얕은 해역에서부터 깊은 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심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적의 항구 근처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잠수함의 이러한 유연성은 적 잠수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제한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과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한국에게 잠수함 전력은 단순한 군사적 자산을 넘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체호함의 해군 인도가 더욱 반가운 일로 다가오는데요. 장보고 3 배치2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라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단선을 근거로 지속해서 군함을 파견하고 있으며 무인도나 환초를 군사기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5년 중국은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1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스치프 함초를 점령,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신나간 개 한 마리가 나무 밑동에 영역 표시를 했다고 해서 땅 문서라도 넘겨줘야 하는 걸까요? 이는 마치 바다 위에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주변국을 모두 쫓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식의 어깃장은 필연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초래했고 막대한 군비 증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최강,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다는 인니의 예를 들자면 인니는 한국에서 만든 11,394톤급의 대형 수송함 5척에 만재 4,000톤에 달하는 상륙용 수송함 LST를 8척, 헬기가판이 있는 LSTH도 6척에 스베르들로프급 순양함 이리안자야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러나 대형함의 해안 상륙은 자멸행위나 마찬가지로 취급받는 현대전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에 시그마급 9113을 4척 구입했고 초기 시그마급의 개량형인 시그마 10514 호위함에 이어 브루나이로부터 나코다 라감급 3척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인니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을 포함 4.5세대 전투기 70여기에 대한 계약을 마쳤으며 한국산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과 상륙함, 일본으로부터 주니지스함 30FFM 8척까지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의 군비 증강에 따라 남중국해 해상훈련에서 포착된 한국산 전함의 모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해상 합동훈련에서 필리핀 측은 HD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과 초기함 발렌틴 디아즈함을 투입했습니다. 안토니오 루나함은 2,800톤의 호세리잘급의 이번 어휘함 노후함정 위주였던 필리핀 해군이 처음 확보한 현대식 미사일 전투함인데요. 하나 시스템이 만든 전투체계와 LIGNEX-1의 대함미사일 대자머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4천억 원이라는 낮은 예산 때문에 함대공 미사일 수직 발사기나 예인소나 근접 방어 체계의 탑재는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필리핀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들의 자국 독립 영웅 이름을 붙일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HD 현대중공업의 호세리잘급보다 우수한 3,100톤급 호위함 2척과 원해경비함 6척도 주문했는데요. 3,100톤급 호위함은 최대 속도 25노트의 VLS 16셀 대함미사일 8기, 35mm 근접방어체계, 76mm 주포, ASA 레이더를 장착,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해경비함 역시 필리핀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 수역에 수시로 군함과 어선을 출몰시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2,400톤급 원해경비함은 함포 위주의 무장을 갖추지만 해상작전 헬기 탑재가 가능하며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지녀 오랜 시간 해상경비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해에도 남중국해에서 활약 중인 한국산 군함수는 적지 않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3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5,200억 원 규모의 호위함을 도입했고 태국인들의 가장 사랑하는 푸미폰 야두냐대 전국왕의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해군의 대구급과 비슷한 규모의 호위함을 배치했는데요. 사브의 에이사 레이더와 미국 레이시온 ESSM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탑재, 해상대공감시 및 전투 능력까지 겸비, 현재까지 태국 해군에서 최강의 함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을 들여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 하나오션의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 독일 메코 A200이 후보 기종으로 경쟁 중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중시하는데 한국 조선업계는 과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면서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의 호위함이 북한과의 해전을 고려해 개발된 만큼 고강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녀 중국 견제를 위해 호위함을 도입하려는 호주인 니제의 정확히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이 미래 동남아를 지키는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현재 인니가 운용 중이거나 추가 도입이 확정된 군함의 면면을 보면 70% 이상을 유럽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호위함은 네덜란드와 인니가 합작 생산했으며 추가 도입될 10척의 호위함 역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24척의 초계함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만든 선체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영토 침범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절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주권을 지킨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해군력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즉, 첨단 기술로 무장하거나 초대규모 군함이 아닌 저강도 분쟁이나 순찰용으로 쓸 경비정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엔 이런 군함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유럽에 한정됐고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 이탈리아와 신형 호위함 건조 계약을 맺었고 프랑스와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럽산 함정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여기에 최근엔 튀르키예와 전범국 일본까지 인니를 비롯하여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달 11일 필리핀을 초대한 미일 공동성명 자리에서 중국이 필리핀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공개적인 비판을 했으며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 필리핀과 밀착하기 위해 낯간지러운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필리핀과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실제로 군사훈련을 모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엔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4국이 참여한 해상합동훈련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수출 지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동남아에서 개최되는 에어쇼와 방산박람회의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된 리마 2023의 경우에도 튀르키예는 한국 업체의 5배가 넘는 16개 업체를 참가시켰으며
전체 부스 규모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영토 대부분이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 국가들의 특성상 드론은 넓은 영해를 관리하는 최고의 옵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무인기 시장이 강자로 떠오른 튀르키예가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급부상한 무인기 업체 바이칼은 무인기만으로 17억 달러, 하나 2조 3천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튀르키예 최대의 방산기업으로 성장했으니 드론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상륙함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중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체를 공급하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구성품, 전투체계나 어뢰, 대함미사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함정과 더불어 전투체계, 레이더, 광학장비, 음파탐지기 등 관련 장비까지 패키지로 판매하고 유지보수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 채 유럽과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현재도 대한민국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위상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국의 요구와 예산에 부합하며 납기 물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럽처럼 동남아 국가가 원하는 함정을 공급할 역량이 충분하며 여기에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속한 후속 군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군함을 공급하면서 얻은 경험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전범국도 아니며 그렇다고 식민지를 마구 일구던 부끄러운 과거가 없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등을 포함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정부와 군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에서 벗어나 동남아 해군과의 합동훈련, 장교위탁 교육,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을 자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동남아 국가의 군함을 판매하고 국방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 수호에 도움이 될 뿐더러 가치 있고 명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판매와 친밀한 외교가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데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무기 수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남아의 군비 증강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따른 결과이며 자초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마찰과 그 피해를 오롯이 감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중국의 팽창을 두고 보아선 안 되는 것이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면 남중해 전체가 중국이군함과 SLBM이 탑재된 전략 핵추진 잠수함의 활동 무대가 될 텐데요. 바다의 만리장성을 완성한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 미국과 유럽까지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고 흔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체 군사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믿었지 못하지만 인리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